자, 그러면 우리 여수흥 얘들아, 1년부터 한번 같이 봐볼게. 우리 여기에서 여수흥에다가 네모 표시할 거예요. 여수흥 네모. 자, 우리 요 여수는 뭐를 의미할 거냐면 바로 일시의 시적 대상이야. 그리고 여기 시적 대상이라고 적었어. 여수는 시적 대상. 자, 그러면 이 여승, 우리 요걸 여자 승려를 의미할 거야. 그치? 여자 승려를 의미할 거고, 이 여승은 합장을 하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나에게 절을 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자, 그러면 가지치의 냄새, 우리 여기다가 밑줄을 그을게요. 가지치의 냄새. 밑줄. 자, 그러면 이거 가지 냄새가 났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요거 일단은요, 냄새니까 우리 어떤 관각적 이미지가 쓰여? 냄새니까? 그치? 후각적 이미지가 쓸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후각적 이미지가 쓰인다. 이렇게 먼저 적어주고, 후각적 이미지. 자, 그러면 얘들아, 스님들은 고기 먹을 수 있어? 고기 못 먹어. 그치? 그래서 야채만 드시잖아요. 그치? 그러면 가지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속세를 단절한지, 절로 들어간지 오래되었다를 의미할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여기 옆에다가 적을게. 속세와 단절한 시간이 오래되었다를 의미할 거예요. 절로 들어가서 야채만 드신 지 오래되었다를 의미할 거. 후각적 이미지로 드러낼 거야. 자,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우리 요 낯은 얘들아, 얼굴이야, 얼굴. 그치? 낯은 얼굴. 자, 쓸쓸한 얼굴이 옛날같이 늙었다. 자, 그러면 옛날같이 늙었다, 우리 옆에다가 적어볼게. 자,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도 이 여승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여승을 예전에도 본 적이 있다 를 드러낼 거야. 옛날처럼 늙었다라는 거는 여승을 예전에도 본 적이 있다. 나는 불경처럼. 자, 그럼 우리 불경처럼에다가 밑줄 그을게. 불경처럼. 자, 이 불경이 그 나무와 미탑을 이렇게 외우는 그 불경이야. 그럼 그거를 외울 때의 그 특유의 그런 쓸쓸함, 외로움, 이걸 의미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뭐처럼이라고 해서 지규가 쓰여. 지규. 불경을 외울 때처럼 서러워졌다. 자, 그러면 서러워졌다, 우리 여기다가 밑줄 그을게요. 서러워졌다 그을게요. 밑줄. 자, 근데 얘들아, 질문. 이 서러운 감정은 내 거일까 아니면은 여승의 감정일까? 서러운 거 이거 누구예요? 나요. 나요. 그치? 화자예요. 그치? 우리 이거 화자의 정서야. 화자의 정서. 서러운 거 지금 화자의 정서야. 그치? 자, 왜 서러워졌어? 여승이 늙었기 때문에. 그치? 여승의 얼굴을 보고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서러운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연으로 가볼게.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덩판에. 자, 그러면 금덩판은 얘들아, 금광의 일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금덩판은 금광의 일터를 의미할 거.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나는 파리안. 자, 파리안, 우리 뜻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갈게. 파리안하는 거는 약간 여의고 그리고 핏기가 없다를 의미할 거야. 여의고 핏기가 없다. 여의고 핏기가 없다. 그래서 말랐고 핏기가 없고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 파리안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파리안. 자, 그러면 이 파리안에 쓰이는 감각적 이미지는? 시각. 그치. 여의고 핏기가 없다니까 우리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야. 시각적 이미지. 자, 여인에게서. 자, 그러면 우리 이 여인이 누굴까? 여승. 여승. 그치. 우리 아까 여승 예전에도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스님이 되기 전에 여인이었을 때야. 우리 여인 네모. 여인 네모. 이게 과거의 여승이에요. 여승. 자, 그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자, 그러면 옥수수를 샀다 옆에다가 적을게. 이게 화자와 여승의 처음 만났을 때야. 처음 만났을 때가 바로 금광일터에서 옥수수를 샀었다. 이 기억이에요.
자, 여인은 나 어린. 나는 얘들아 여기 나이예요. 나이. 나이가 어린 딸아이를 딸이며 이거 때리며야 때리며. 그래서 막 일을 해야 되고 막 옥수수 팔아야 되는데 아주 갓난 애기니까 아주 어린 애기니까 옆에서 칭얼칭얼 대니까 울지 마 좀 하면서 이렇게 때린 거야. 자 이렇게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가을밤 같이. 자 그러면 가을밤 같이 밑줄. 자 뭐뭐 같이니까 우리 여기 무슨 표본? 지규 그치. 가을밤 같이. 가을밤에 온도 되게 낮잖아요. 춥잖아요. 그치. 그렇게 춥게 차게 울었다. 자 차게 울었다 밑줄. 차게 울었다. 자 그럼 우리 얘들아 일단은 여기 아래 먼저 적지 마시고 감각을 먼저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차갑다라고 하는 감각 이거 무슨 감각? 촉감. 그치. 울었다는 무슨 감각? 청각. 그치. 울었다는 청각.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두 개 감각 쓰였네. 하나로 전이 될 거네. 우리 이거 무슨 감각적 이미지라고 해? 공감각적 이미지. 그치. 우리 여기 공감각적 이미지가 쓰일 거야. 공감각적 이미지. 자 그러면 우리 요거요. 뭐뭐의 뭐뭐와 한번 적어봐야겠지. 그치. 먼저 적어봐요. 여러분들 먼저 적어보세요. 뭐뭐의 뭐뭐와 먼저 적어보세요. 곤란? 생각해? 자, 1번인 것 같다. 손을 들려주세요. 1번인 것 같다. 2번인 것 같다. 우리 이거는 자, 차게 울었대. 그치? 그럼 이거는 울었다라는 거는 우리 원래 청각인데 그거를 차가워라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촉각화야. 그치? 우리 이거는 청각의 촉각화예요. 우는 거는 소리인데 그거를 차갑다라고 했으니까 청각의 촉각화. 자 그러면 지우개. 자 우리 이제 3면으로 가볼게. 자 섣벌같이 나아간. 자 그러면 일단은 섣벌같이 우리 여기다가 밑줄 그을게. 섣벌같이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우리 여기도 뭐뭐 같이가 쓰였으니까 무슨 표현법이에요? 지규. 그치. 뭐뭐 같이니까 지규. 섣벌은 얘들아 이거 비야. 비. 벌. 그래서 일벌이야. 일벌. 일벌처럼 나갔대. 그럼 얘들아 우리 섣벌같이 나아간 밑줄. 섣벌같이 나아간 밑줄 칠게. 섣벌같이 나아간.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일벌처럼 일하러 나갔다를 의미할 거야. 그래서 우리 얘는 일하러 나간 뜻이야. 일하러 나간. 자 일하러 나간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가 누구게? 남편. 남편. 그치 우리 이거 남편이야. 남편. 지아비는 남편. 자 일하러 나간 남편 기다린 지 10년이 지나갔다. 남편은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자 그러면 돌아오지 않고 옆에다가 적어볼게. 돌아오지 않고. 자 그러면 원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딸 이렇게 가족이었는데 이 가족이 지금 깨진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드러나요.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드러날 거. 가족 공동체의 붕괴.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서. 자 그러면 도라지꽃에다가 우리 밑줄 그을게요. 도라지꽃. 도라지꽃. 자 그럼 일단 우리 요거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쓸 건데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요거 상징적 의미. 일단 색채 이미지를 먼저 볼까? 색채 이미지를 먼저 볼게. 우리 여기 색깔이 드러날 거야, 얘들아. 색채 이미지라고 적어주세요. 색채 이미지. 자, 그러면 도라지꽃이 무슨 색인지 알아? 보라색. 보라색이야. 그치? 도라지꽃은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 자, 근데 보라색은 보통 뭐를 상징한다? 뭘 상징하게? 슬픔. 맞아. 보라색 슬픔 상징하고 또? 죽음. 죽음. 그치. 막 우리 막 수영장 가서 추우면 입술 펄해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죽음을 상징한다를 의미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2번이야 얘들아. 2번. 2번은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죽음의 이미지. 이 보라색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 하나만 다시 적을게. 얘는 상징적 이미지야. 상징. 죽음을 상징해요. 도라지꽃. 자, 그러면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그럼 얘들아, 돌무덤으로 갔다. 윗줄. 결국 무슨 말이야? 딸 죽었다. 그치? 딸 죽었다를 의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하나 쓰인 표현법을 얘들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무시무시한 표현이고 조금 슬픈 표현이잖아. 근데 그거를 도라지꽃을 좋아해서 그 도라지꽃 있는 데로 갔어. 이렇게 조금 예쁘게 예쁘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한다. 우리 이런 거를 무슨 표현법이라고 하냐면 미화법이라고 해. 미화시켰다. 이 뜻이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쁘게 예쁘게 미화시켰다. 이게 미화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3년을 전체 쭉 연결해주세요. 3년 쭉 연결. 3년 쭉 연결.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얘들아 다 이 여승, 여인이 겪은 일이야. 자, 그러면 여인은 남편도 잃어, 딸도 잃어,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우리 이거 한자성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엎친 데 덮친 격.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위에 또 나쁜 일이 일어나고 오, 설상가상. 그치? 우리 이거 설상가상. 설상가상. 한자성으로 하면 설상가상. 자, 그럼 우리 속담으로 적어보면 얘들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엎친데 덮친 격.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얘들아 뭐를 보여줄 거냐면 바로 여인의 비극적 삶. 비극적 삶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그거를 심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어. 설상가상을 통해서 비극적 삶을 심화시켜서 보여준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연이에요. 자, 마지막 연으로 가서 산꽁도. 자, 그럼 우리 산꽁에다가 형광펜을 쳐볼게 얘들아. 산꽁 형광펜. 산꽁 형광펜. 자, 산꽁도 설계울은 얘들아 이 설계가 무슨 뜻일까? 울었어. 어떻게 울었을까? 슬프게 혹은 서럽게. 서럽게. 설계가 서럽게야. 서럽게. 서럽게 울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는 산꽁이 울었는데 그 산꽁 울음소리만 듣고 얘들아 쟤 서럽다 서럽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모르지. 그치? 그럼 얘들아 이 서러운 감정 누구 감정일까? 여인의 감정. 여인 여승의 감정. 그치? 여인 여승의 감정이야.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여기서는 여인 여승의 감정을 산꽁에다가 뭐 했어요? 여인의 감정을 산꽁에다가 이입했어. 이입. 그치? 우리 이건 얘들아 감정이입이야. 감정이입. 감정이입.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기억해야겠지. 이 감정이입이 쓰인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내가 누구의 감정이냐고 했냐면 이거 여승, 여인의 감정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거 여승의 감정이에요. 화자의 감정 아니야. 여승의 감정이야. 자, 그러면 그 여승의 감정, 그 서럽게 울은.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이 감정이입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있어. 바로 비극성. 비극성을 더 부각해 줄 거야. 그래서 비극성을 부각해 준다 까지 적을게요. 감정이입을 통해서 비극성을 부각한다. 자, 그러면 상공도 서럽게 울은. 자, 울은에다가 우리 밑줄 그게 울은. 자, 울었어. 감각적 이미지 뭐예요? 청각. 그치? 우는 거니까 우리 청각적 이미지.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산 절에. 우리 산 절에다가 밑줄 그을게. 산절 밑줄. 자, 그러면 이 산 절은 바로 여인이 너무 힘들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어서 이 산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공간은 바로 어떤 공간이냐면 현실의 슬픔을 조금 초월하기 위한 공간이야.
이 슬픔을 좀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초월하기 위한 공간. 자, 그러면 이 3절에 마당 귀에, 귀는 얘들아 귀퉁이야, 귀퉁이. 마당 한 귀퉁이에 여인의 머리우리가, 자, 그럼 우리 머리우리는 머리카락이,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그러면 눈물방울과 같이 우리 여기다가 형광펜 쳐주세요. 눈물방울과 같이 형광펜.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이 눈물방울과 같이 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거야. 우리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를 무슨 표현법이라고 해?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 중의, 그치. 중의법이야, 중의. 의미가 두 개, 중. 자, 중의법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게 왜 두 가지인지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지금 여기서는 눈물, 방울과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 때문에 두 개로 해석될 거냐면, 바로 같이 때문에 두 개로 해석될 거야. 자, 그러면 이 같이가 우리 언제 쓰이냐면 얘들아, 뭐뭐 같이, 뭐뭐 같은 지규법으로 쓰일 때. 이때 처음 하나 쓰인다,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눈물, 방울, 처럼 이렇게 해석할 거야. 눈물, 방울, 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의미로 본다면 여기 무슨 표현법이 쓰이는 거? 지규, 그치? 첫 번째 해석으로 본다면 지규법이 쓰이는 거.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머리카락이 떨어지는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 눈물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그치? 그러면 눈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머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의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 같이 어떤 의미냐면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같이 갈래? 할 때 그 같이야, 함께의 의미야. 그러면 우리 요거는 얘들아, 눈물, 방울과 함께, 눈물방울과 함께, 눈물방울과 함께.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머리카락 떨어지면서 눈물도 함께 떨어진다, 이 의미지, 그치?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슬픈 날이 있었다, 우리 뭐뭐하는 날이 있었다, 여기다 물결 밑줄 쳐줘. 뭐뭐하는 날이 있었다, 는 날이 있었다, 물결 밑줄, 는 날이 있었다에다가 물결 밑줄. 자, 그 다음에 떨어진 날이 있었다, 뭐뭐한 날이 있었다, 니은 날이 있었다, 여기다가 물결 밑줄. 뭐뭐하는 날이 있었다, 떨어진 날이 있었다, 뭐뭐하는 날이 있었다. 자, 우리 요거 두 개 연결. 그 위에 그 슬픈 날이 있었다, 그 부분이요? 그치, 맞아. 슬픈 날이 있었다, 우리 여기 니은 날이 있었다, 떨어진 날이 있었다, 둘 다. 자, 그럼 우리 여기 니은 날이 있었다를 반복하고 있어, 반복, 그치? 우리 여기 반복까지 정리해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갈래, 자유시, 소정시 되어 있는데 성격 봐봐 얘들아. 성격의 애상적, 우리 이거 무슨 뜻이냐면 슬프다 이런 뜻이야, 슬프다. 애상적은 그냥 슬픈 분위기를 드러낼 때 애상적이다 라고 해, 슬픈. 자, 그러면 서사적, 우리 서사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알아 얘들아? 서사가 있다, 서사 무슨 뜻이게? 사연. 사연, 이야기야, 그치?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면 서사적이라는 건 얘들아, 뭔가 스토리가 있다,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 떠나고 딸도 죽고 그래서 여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 그치? 그래서 서사적이라고 해. 감각적, 감각적 이미지 쓰이는 거고, 회상, 과거 회상 하는 거고, 그치? 자, 그리고 우리 주제를 볼게요. 가족 공동체의 붕괴에다가 밑줄 그을게. 가족 공동체의 붕괴. 자, 그러면 이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통해서 얘들아,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는지를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 가족 공동체의 붕괴, 시대적 배경. 자, 그럼 이거 언제냐면요, 바로 가족들이 다 붙어서 살지 못하고 막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던 그런 일제강점기 때를 의미할 거야.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일제강점기를 의미할 거. 자, 그러면 우리 그 핵심정리 표 옆쪽에다가 우리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화자가 누군지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화자.
하다가 누군지를 정리할 거고. 자, 그리고 별표를 쳐주세요. 우리 화자에다가 별표를 쳐줘.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얘들아 계속 반복해서 내가 뭐를 얘기했냐면, 이거 화자의 감정이야? 이거 누구의 감정? 대상의 감정이야? 이거를 계속 얘기했잖아. 그치? 화자와 대상을 분리시켜서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화자는 지금 여기에 나라고 해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시 다시 봐봐. 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치? 그러면 우리 이거 소설로 친다면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그치? 1인칭이야. 자, 근데 나아가 나의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지. 여승의 이야기를 했네. 여승을 뭐 하면서 쓴 거야? 관찰. 그치?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시점은 소설에만 쓰이는 거 아니야? 그치. 소설에만 쓰이는데, 우리 이거 만약에 소설화 시킨다면, 왜냐면 이게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로 나올 때, 여승의 문제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시나리오로 각색해보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혹은 소설로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 그렇게 했을 때 서술자는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으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볼 거야, 얘들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그러면 얘들아, 1인칭이긴 한데 나가 주인공이 아니잖아.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우선일까? 아니지. 그치? 관찰하는 게 우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화자의 감정은 최대한 절제시킬 거야. 절제. 화자의 감정은 최대한 절제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 위에 딱 한 번 서러워졌다. 여기 한 번 드러나고, 과거 회상하는 부분에는 자기 감정 하나도 안 드러냈어. 그치? 그러니까 절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자 감정은 절제시킬 거고, 시적 대상의 감정은? 시적 대상의 감정은 그러면 더 부각시키는 거지. 그치? 관찰해서 드러내니까 감정은 부각시킨다. 시적 대상의 감정은 부각. 시적 대상의 감정은 부각. 자, 그러면 우리 2번 화자의 정서 태도 정리해 볼게, 얘들아. 자, 지금 여기에서 화자의 정서 태도는 어떻냐면, 일단 여인이 된, 여승이 된 여인을 만나서 과거를 뭐 하고 있어? 회상. 그치? 과거를 떠올리는 거. 회상 하고 있어요. 과거 회상 하면서 여인의 어떤 삶을 기구한, 맞아, 기구한, 뭐 비극적인 이런 삶. 그치? 기구하면서도 비극적인 그런 삶을 예상적으로, 우리 아까 슬프게라고 했지? 전달한다. 자, 그 아래 시어 시구는 얘들아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볼까요? 채워볼게요. 자, 우리 같이 먹을까? 우리 첫 번째 거 이거 뭐야? 단어? 가지치의 냄새까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치의 냄새. 그치? 자, 두 번째 가난한 삶을 드러내는 거 뭐가 있을까? 화려한 것도 되고, 우리 단어 그냥 소재 하나로 찾아보잖아요. 묘사 말고 소재. 옥수수. 그치? 가난하니까 지금 직접 나와서 옥수수를 팔고 있잖아. 옥수수 하나 더 찾아보자면요. 하나 더 찾아보자면 힌트는 남편. 섣불. 섣불. 그치? 남편이 섣불처럼 일하러 나갔대. 그리고 10년 동안 안 왔대. 그러면 남편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식들 아내 먹여 살리려고 나가서 일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섣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옥수수랑 섣발. 세 번째 거 뭐예요? 산꿩. 그치? 산꿩. 감정을 입한 거. 그치?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시상정계 방식 볼게, 얘들아. 지금 1년은 현재인데 2, 3, 4년이라고 적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거기 2, 3, 3이라고 적혀 있어. 2, 3, 4? 2, 3, 3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2, 3, 4년은 다 과거야,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런 식으로 현재 나오고 과거 나오는 거를 무슨 구성이라고 하게요? 액자식. 아니, 시간의 흐름을 안 따르고 있는 거. 역순행적. 역순행적, 그치. 우리 시간의 흐름을 안 따르고 있는 거니까 역순행적 구성이야. 역순행적 구성. 시간의 흐름을 안 따르는 거. 역순행적 구성.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요거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시상정계 방식 옆에다가
우리 시간 순서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 시간 순서라고 적어보세요. 시간 순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뭘까? 사면. 우리 내용으로 얘기해주세요. 사면은 맞아.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치,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남편이 먼저 일하러 갔지, 그치? 그게 1번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남편이 일하러 떠났다. 이게 가장 첫 번째야. 그래서 기다린 지 10년이나 됐어. 그 다음 내용이 뭘까? 아이가 죽었으면 옥수수 팔 때 그 옆에 애기는 누구야?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옥수수를 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인에게 옥수수를 샀다. 여인에게 옥수수를 산 게 2번. 여인에게 옥수수를 산 게 2번.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치, 아이가 죽었어. 우리 딸이 죽음. 딸 죽음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 여승이 되었어. 그치. 네 번째는 여승이 되었어.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화자랑 여승이랑 다시 만났어. 맞아. 그래서 여승과 재회했다. 여승과 재회, 이렇게 다섯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각각 얘들아 몇 년인지도 우리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요거는 3년의 1행이었어요. 3년 1행. 그리고 옥수수를 산 내용이 몇 년? 2년. 그치. 딸 죽음이 드러난 거 몇 년? 3년 3행. 그치. 3년의 3행. 자, 여승이 된 거. 사연. 그치. 재회한 거. 1년. 그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도 해보았어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 여승 다 봤어. 그러면 우리 이제